안녕하세요, 문나토입니다. 오늘은 고대생들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연애하는 법 첫 번째, 미팅이나 소개팅 할 때 청진기를 들고 가라. 와우. 옛날에는 이런 말 있었어요. 서울대학생증 혹은 연고대학생증, 의대생 학생증만 내면은 데이트할 수 있다, 사귈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은은하게 품어져 오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시대에서 혼자 학생증을 내민다 이러면은 조금 좀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청진기를 들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뒤늦게 알아가지고 본과 3학년 실습할 때 사가지고, 아, 제가 예과 1학년 했으면 아마도 기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가 어떠냐? 제복 남자. 제복. 경찰, 소방관, 군인, 이런 제복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가운을 입는 건 좀 그렇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은하게 품어서 나오는 그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가운 말고 뭘 가져가야 되냐? 오버핏 한 오버코트를 입는 게 낫겠죠. 하지만 주머니 약화돼. 왜 주머니 약화되냐? 은은하게 청진기를 목에 걸면은 멋있는데, 청진기를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혹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품이 뭐예요? 하면은 득 꺼내서 보여주는. 이게 바로 의대생이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수칙입니다. 아셨죠? 남들은 호주머니에서 에어팟을 꺼내면서 이 트렌디함을 어필할 때, 우리는 클래식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남자. 그게 바로 진짜 여자. 진짜 연애하고 싶은 상대 1위. 두 번째, 그러면 전공을 어떤 전공 하실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1번 성형외과, 2번 흉부외과. 의학의 꽃은 내과라고 하지만 또 그게 그런지 몰랐어요. 하물며 의대생도 아닌 사람이 내과가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내과를 한다, 이건 좀 뭔가 그리고 멋있지 않아. 가장 인식들이 좋은 성형외과, 흉부외과를 한다고 해야 돼요. 많이 해봤잖아. 보통 의대 수시를 넣거나 정시를 넣거나 면접을 보거나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 살릴 거라고, 난 잘할 거라고, 돈은 필요 없다고 그런 걸 어필해서 입학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항목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아, 물론 이제 90%가 교수님들이 환자한테 욕먹고 소송 걸린 거 보면은 다 접긴 한데, 그때 연애할 때쯤만큼은 어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수능 성적을 제출해라.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사익감이 뭐죠? 학벌? 아닙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을 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성실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 성적을 어필을 해야 돼. 잘생겼으면 어필 안 해도 돼. 누누이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잘생겼거나 키 크거나 뭐 그런 느낌 나면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뭐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시죠? No, God, please, no. 세 번째, 수능 성적 제출해라. 이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서로가 무시를 안 하고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수능 성적표, 친구 자료를 제출하면 아주 인기가 많겠죠. 사실은 가진 게 이것뿐이죠? 맞죠? 아니죠. 하나 더 있죠. 뭐냐? 내신 성적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표를 미팅이나 소개팅 때 핸드폰 캡처하면 없어 보여.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네모난 중요한 문서를 담는 그런 봉투가 있어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미팅 파트너한테 혹은 상대방한테 잘 제출합니다. 상대방 읽어보고, 오, 다른데? 성실한데? 멋있는데? 이 남자 존경할 수 있다. 좀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호감될 확률이 100%입니다. 정말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건강 걱정해줘라. 1, 2, 3번으로 호감을 얻었어. 하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이 뭐냐? 이 사람이 아플 때 걱정해주는 거야. 사람이 아프게 되면은 서럽고 그래요. 보통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 더 그래. 아프면은 서럽고, 아, 막 누가 나 챙겨주면 좋겠고, 그럼 괜히 고맙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대생들은 이거의 최적의 타이틀인 거죠. 만약에 나랑 썸 타고 온 여자가 아파 이러면은, 아,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기회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내어놓은 환자의 번호를 딴다 이러면 이제 아시죠? 의대 윤리위원회와 교수님들에게 입방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내 이름을 몰라야 내가 학교 잘 다닌 겁니다. 아시죠? 썸 타고 남자가 헬창이야.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해. 그러면은 이제 그냥 걱정해주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먹으면 너 이 빵꾸나,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어필할 수 있다는 점. 누가 어필하겠어요? 의대생들이나 어필할 수 있는, 혹은 여자친구가 그럴 거예요. 오빠, 저 오빠를 봐서 조금 두근거려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래? 그 얼음물에다가 얼굴 넣으면은 심장박동이 확 내려가. 이렇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의대생들 연애가 편하지 않나. 첫 번째, 방탈출 카페를 가되 공포 영화를 봐라. 전제, 무조건 해부학 위주. 아, 물론 이거는 해부학 해본 사람들 기준이에요. 만약 해부학 해보지 않은 예과생들은 괜히 봤다가 하지 말고 보지 마세요. 해부학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거 별로 안 무섭죠? 어, 해부 해봤으니까 해부학 방탈출 가면은 하나도 안 무섭고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 팁을 가지고 썸녀에게 어필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썸남이나 썸녀가 의대생인데 이런 방법으로 자기도 어필한다, 아, 얘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썸녀가 만나는데 웃으면서 우리
같이 들을래?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심장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지 않고 다가오는 2020년도 아주 행복한 연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